달빛 천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혜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20주년 기념으로 또 이렇게 밴드와 함께 라이브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작품 이야기를 함께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이 공장장님의 꽃이라는 귀엽죠? 뮤직비디오인데요. 귀엽죠? 네. 2009년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예요. 정말 많은 해외 팬분들이 생겼고요. 여기 오신 많은 팬분들께서 미나미 시네요로 그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드라마 상속자들입니다. 참 풋풋했어요.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제가 너무 기뻤던 건 은상이의 빙의를 해서 그들에게 빠졌을 때 딸꾹질을 정말 열심히 했었던 드라마 파노키오입니다. 이때도 겨울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유독 저는 겨울과 관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닥터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혜정이 성장하면서 박신혜도 같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메시지가 왔을지 확인해볼까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남자였으면 어땠을까? 우리 오빠 키에 내 얼굴인데 조금 더 샤프함이 있다면 어땠을까? 나는 역시 애인가 봐. 20년간 제일 추억에 남아있는 건 작품 끝나고 팬미팅 갔을 때. 저에게 팬미팅은 약간 아 내가 잘 맞췄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구나. 약간 다시금 힘을 얻는 제일 추억에 남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들이었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딱 맛있는 거 막 먹고 좋아하는 뭐 영상이나 영화 보고 그런 거 돌려보고 이제 잡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만큼 붓죠. 그럼 이제 아 부었네 운동하러 가야겠다 하고 운동하러 가요. 네. 입꼬리가 실룩실룩. 언젠가 체육대회는 다시 한번은 캠핑? 이 많은 인원을 다 내리고 언제 다 고기 잘라주고 등산이요? 정말 일어나게 만들었어. 제 정말 산은 바라볼 때 아름다운 거. 어 바라볼 때 어 진짜 술 어 뭐야 고마워요. 코너들보다 약간 반응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 박신혜 센터상 괜찮아요? 박신혜에게 듣고 싶은 노래는 숲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기 숲이 배불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로 되어드릴게요. 언제 어디서든 힘들고 지칠 때 박신혜라는 숲으로 들어와서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힘든 거 속상했던 거 다 벗어던지고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나도 모르게 몸을 흔들게 된다니까요. 투표하셨나요, 다들? 하셨어요? 입장하시면서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가 있었죠. 라운드 3.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죠? 제가 뽑은 인생 캐릭터는 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뭘 넣어볼까? 나 진짜 잘 만들고 싶은데 어떤 글씨를 쓰면 좋을까요? 오늘의 날짜? 날짜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등이만 와. 보이시나요? 저희 신중함. 정말 모두에게 주고 싶네요. 자, 아. 갑자기 이거 장갑 끼니까 갑자기 유일정이 또 생각나지? 응? 뭐지? 하이! 응? 열심히 일하고 배우로서도 더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고 약속할게요. 너무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나 내년에 열일할 거야. 우리 내년에는 더 자주 만나요. 알겠죠? 사랑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아, 뭔가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다음에 꼭 체육대회 하자. 안녕.